통영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여행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봄에 가기 되게 좋은 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벌써 엄청 따뜻해졌는데 혹시나 바닷바람이 살짝 추울까봐 목티 하나만 딱 입고 겉에는 완전 가볍게 입고 왔어요. 고요하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승당이요. 차는 네. 내일요. 아, 네. 한산동에 마트가 있어요. 그 아~ 앞에 뭐 카페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출항 20분 전에 승선을 시작한다고 해서 시간이 아주 좋거든요. 여기가 뭐 충무김밥 그 거리인가 봐요. 여기서 김밥을 좀 하나 사가야 되겠어요.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저기가 맛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아 그래요? 어 2인분 해주세요. 얼굴이 어제 뭐 잔뜩 먹었더니 얼굴이 동그래졌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마실 거는 뭐 있어요? 헤이즐넛 하나랑요. 예. 오뎅꼬지 하나요. 제가 자리를 먼저 좀 잘 잡았나봐요. 타탄 암플레스를 점령했어요. 뭔가 충무김밥을 사들고 한산도를 들어가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충무공 한산대처. 봐야지. 편 위치. 오늘 제 승당에 내려서 여기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안양장에서 먹으면서 낚시도 하고 바다를 구경하면서 오랜만에 섬 여행도 해보고 하려고요. 이렇게 데크길로에서 가면 한 금세 한 10분이면 간다고도 하고, 그리고 차로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데크길로 구경을 하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 좋구만. 이렇게 달고 딱 출발해야겠어요.
겨울의 눈과 시작하는 봄 섬여행. 내일 봐. 안녕. 이건 돗자리인데? 무슨 뜻이지? 아무튼 환영하는 의미 같아요. 오, 꽃 피었다. 매화인가? 동백이다. 예뻐. 어? 벌써 도착한다고? 뭐 5에서 10분은 커녕 한 2분? 3분 걸린 것 같은데요? 대박이다. 왜 이렇게 가까워? 여기 나무 숲속에 앉아서 이 소래눈만 한잔 하고 가야겠어요. 또 배가 왔다 갔다 거리나? 여기 배가 한두 시간에 한 대씩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 쉬운 그런 곳이랄까? 행정안전부에서 봄맞이 갈만한 그런 섬들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한 군데를 왔습니다. 그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섬의 날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섬에서는 참 별의별 일들과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갑시다. 여기는 산속에 야자수가 있네. 이 야자수 맞죠? 다른 나라 같은 이국적인 느낌인데. 배낭을 메고 들어가기가 매우 불편한데. 넘어져 죽을 뻔. 원래 캠핑장 예약했을 때 밑에 끝길 따라서 시민분들이나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걸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딱 캠핑하시는 분만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너무 좋은데? 역시 낙캠도 유명한 곳이에요. 벌써 낚싯대를 하나 걸고 계시네요. 오, 많이 있나? 사이트가 이렇게 넓은데 너무 작아가지고 살짝 빈구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잘 있자 오늘. 이따가 어묵 강 해먹으려고 어묵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얘를 베개 삼아 이렇게 잘 거예요. 잠자리이자 주방이자 낚시하는 좌대이자 그 모든 것이 합쳐있는 공간이 완성됐어요.
아까 산 충무김밥은 조금 이따가 먹으려고 밥만 따뜻하게 침낭 안에 넣어놔야겠어요. 좋아. 이렇게 놔두면 따뜻하게 계속 데워지겠지? 여기 캠핑장에서 낚싯대랑 통발 이런 거를 다 빌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빌리러 가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이니까 뭔가 물고기나 이런 게 더 잘 나오지 않을까요? 만선의 꿈을 이뤄보겠어. 안녕하세요. 저 그 낚시 사이트 빌리려고. 낚시, 네. 혹시 알아요? 아니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아, 네네. 플라이 낚시는 해봤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네. 이제 가라앉고 뜨고 그 차이에요. 살수 아시겠네. 성공하고 말겠어. 제가 원래 어제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고 오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캠핑장 사이트 비를 이틀치를 해서 이거 낚시 채비는 문자로 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계속 배가 지나가니까 뭔가 운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이건 미끼인 것 같아. 오. 안돼. 어우 너무 크다 얘들아. 어 쓰시나요 잘? 우와 어떡해. 엉꿀투리 같아. 이거를 우와 끝까지 잘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하던데. 끝까지 해서 엄마. 어 얘 입이 있어. 와 어떡해. 오, 얘 입이 있어. 와, 엄마, 나 물었어. 지로 이거 원래 이렇게 입이 있어요? 이게? 오, 얘네 왜 입이 있어? 살아있어. 어떡해. 가자. 도끼 앞에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도망난 건 아니지? 낚시가 잡히려나? 뭔가 하나도 안 잡히고 그냥 반상용이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방수성량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 가기도 하고 불을 붙인 채로 물속에 넣어도 불이 붙어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은 비싸. 날씨가 너무 좋다. 엄청 잘 붙었어. 확실히 화목난로보단 화로재가 장작을 더 많이 써요. 시작은 골백인탕과 함께 베트남 고추. 오늘은 버드와이저 한 캔 해주려고요. 백패킹을 온 거여서 그래도 캠핑장에서 살만한 거를 모두 다 사려고 먹을 것만 들고 왔거든요. 짠. 오, 얘도 뜨끈뜨끈해. 와우.
빛나는 거 보이세요? 고추장 같은 거예요. 매콤한데 여기다가 멸치 액젓이랑 막 그런 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와 맛있어. 오늘 저 진짜 최고예요. 너무 맛있는데? 참 우리나라의 섬은 예쁜 곳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다양한 곳도 많고 예쁜 곳도 많고. 낚시 바늘이 두 개인 거를 주셨어요. 이걸로 제대로 잡아볼 거예요. 확률을 늘리는 과정? 아니면 매운탕이든 회든 뭐든 먹고 말 거예요. 저 앞에 낚싯대가 저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술을 한 잔씩 해야겠어요. 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비 온다. 오늘은 비가 와도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변편치 않은 좁다란 단칸방이어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오지 않기를 좀 바라볼게요. 원래 비가 올 때 불멍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불 강하게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적당히 와도 얘가 안 꺼지거든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하진 않아도. 장작에 있던 끈. 나름 안락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저기 안에 있는 게 저만의 전실. 이러면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좀 있을만 할 것 같아요. 다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그치나? 저의 전실의 단점이 연기가 이렇게 오면 연기가 여기를 막고 이 안을 지금 가득 메워요. 그래서 창을 열어놨거든요. 문제가 되겠네. 맥주 한 캔 더. 빗소리도 살짝 토독토독 나고 적당히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연기를 없애주는 것 같아. 장작을 두 망을 샀는데 금세 쓰겠는데. 양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대로 끓기만 해서 익기만 하면 그대로 먹어주면 완벽한 어묵탕. 이미 이 국물 자체에 MSG의 그 양념 맛이 완전 배겨있어가지고 몸에는 안 좋다곤 하지만 하루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양념이 완전히 배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 골뱅이 국물에다가 이 어묵을 같이 넣어가지고 어묵탕을 해먹으니까 그냥 뭐 찍어 먹을 필요도 없고 간이 이미 싹 돼가지고 너무 괜찮은데요? 취미 요리. 이게 물고기가 잡히는 건가 안 잡히는 건가. 분명히 사장님께서는 다양한 어종이 또 다양하게 잡힌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못 잡는 건지. 오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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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졌어. 애들이 다 먹었다. 이게 얘가 왔다 갔다 거리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물어도 제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볼 때마다 아주 놀랍네. 입에다가 이렇게 아까 넣으라고 하셨어. 오, 오, 생겼다. 어, 됐다. 물고기들이 맛있어 보여 할 것 같아요. 귀여우셔. 제가 저기 있는데 먹을 건 또 잘 받아 먹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면 피해요. 던지니까 뒤집어 채우네. 아까 마트에 들려서 요걸 하나 구입해왔는데 이름이 랑랑수산이더라고요. 뭔가 친근함에 끌려서 구입해왔어요. 뾰족한 이렇게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뾰족하고 좋네. 됐어. 오, 그럴싸한데 어마어마한 부위가 나오겠구만. 오, 지금 갑자기 파도가 엄청 세게 부네. 아까보다 한껏 많이 쳤어요. 웬 찻소리인가 했는데 뱃소리였어요. 눈멍 보기들이 자주 잡힌다고 했는데 다들 제 앞에서 눈을 또 크게 뜨고 있나 봐요. 근데 위로가 되는 건 제 옆에 있는 저쪽 분들도 성공을 못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바닷장어를 열심히 구워주겠어. 내가 못 잡아도 그러니까 잡았다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랄까? 은은하게 옆에서 좀 구워주려고요. 맨날 직화로 듣다 보니까 요새 애들이 좀 자주 몇 번 타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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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건 뭐지? 아프인가? 눈이 맵다. 은은하게 구워주려고 했는데 애가 직화가 되고 있네. 요거를 가져왔어요. 추억의 식판. 확실히 이게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도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 좋아. 제가 지금 섬에 놀러 왔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섬의 날 흥보대사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섬들을 흥보하고 그리고 좋은 곳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는 군산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울릉도에서 한대요. 울릉도에서 하는 첫 국가기념일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뜻깊은 그런 건 것 같아. 그래서 날씨가 좀 좋고 맑을 때 여름쯤에 한번 가보려고요. 정신 차려. 안돼. 괜찮아. 잡았어. 잡았어. 눈먼 고기가 잡혔네. 물고기 잡았어요, 여러분. 알았어. 갔어. 와, 무슨 맛있다. 벌써 12시가 다 돼가요. 낚시는 성공을 하긴 했는데 잡음이 안 되는 물고기라고 해가지고 놓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좀 잃었어요. 내 아침에 또 해봐야 되나. 설렌다. 한 입 먹고 잠이 들면 될 것 같아요. 와, 무슨 맛있어. 전시를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 뭐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자면 될 것 같아. 물고기도 하고 이렇게 바다 구경도 하고 좋고. 아침부터 백호동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깼어요. 파도 소리랑 백호동 소리가 되게 좋다. 저 아침 낚시하면 잡힐까요?
저기 제 핸드폰이 있는데 주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한번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애여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내 아이폰 색깔이 정말 자연 친화적이네요. 그린 컬러거든요. 꽂으면 되는데. 아니 이게 바다가 안 깊듯하면서 깊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계속 그래요. 지금 다시 시도를 해보겠어요. 물고기 잡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황이? 발가락으로 아까 좀 집었었거든요. 집었는데 집고 들어 올린다는 게 깊이 딱 파여 있는 거기로 넣어버렸어요. 여기에 승선권이 있는데 깜빡할 뻔했네. 우와. 오늘 승선권 축축 젖었어요. 불안하니까. 저의 아이폰 아이가 두 번째로 빠진 바닷가는 통영 한산도 바닷가인데, 저번엔 장봉도 가는 길에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한산도 와서 여기서 빠졌어요. 좀 있으면 왠지 물이 빠질 때일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방금 전에 물놀이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밥 좀 먹고 그러고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요. 거의 말랐다. 얼른 먹고 싶어요. 완전 덜 익었어. 그래도 맛있어. 더 들어가. 오, 맛있어. 리필에 리필에 리필. 그렇게 해서 한 봉을 끓여 먹는 거죠. 어제 먹고 남은 이 석박지가 있어요. 석박지. 깜빡할 뻔했네.
치즈 그라팡처럼 됐어. 우와, 불량 나는 치즈. 말아야 되나? 파스타처럼. 이렇게 딱 먹고 침낭 안에서 좀 누워서 쉬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시리를 확인을 하면서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안 말릴 것 같아서 그냥 잘 싸서 집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저의 시리를 꺼내면 오늘도 살아있을 것인가. 오, 바로 아래 있어. 진짜. 오, 아픈 듯. 와. 너는 바다랑 적성이 맞는가 보구나. 갑시다. 깨졌다. 여기 안 깨졌었는데 아까 구르면서 깨졌나봐요. 다른 데는 괜찮니? 아, 제가 불똥이 살짝 튀었더라고요. 들어가. 주름 없이 붙여주기. 얇아서. 이와 한 김에 예전에 스카스 테이프로 급하게 수선했던 것도 수선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오래 쓰긴 했어. 이제 넌 나랑 백년해로 할 수 있겠어. 날씨가 엄청 갠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어제만 날씨가 조금 흐리고 날씨 좋은데 섬에 오는 날이구만. 근데 저는 섬에 이렇게 금요일에도 캠퍼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기가 확실히 낚시랑 같이 하시는 데 유명해서 그런지 캠퍼분들이 많으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 다사다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주면서 뭔가 그 럭키걸이 된 그런 기분이에요.
혹시라도 비바람에 날아갈까봐 엄청 세게 박아놨어요. 어려. 오늘도 애들 잘 놀다 갑니다. 안녕. 갑시다. 길에서 따라서 쭉쭉. 나갔을 때니까 날씨가 더 좋네. 오늘 오신 분들은 어제보다 더 좋겠어요. 제가 봄에 시작할 그 시기에 딱 와가지고 봄이 무르익었을 한 4월? 3월 말? 4월 이렇게 오면 진짜 너무 좋겠다. 우와. 저 배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잘 말린 승서권을 들고 딱 탑니다. 안녕 한산도. 들어갈 때도 베개는 그 배낭인가 봐요. 편하고만. 이렇게 하면 모닝 머리 감기 끝.